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용경빈입니다. 최근 은행에 가면 5만 원권 지급 제한이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5만 원권 품귀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배경에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이 있습니다. 이 차명거래금지법 뭔지 알아볼까요? 차명거래금지법은 기존에 시행되던 금융실명제법을 좀 더 강화한 개정금융실명제법의 일부입니다. 말 그대로 차명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건데 그 규제가 많이 강해졌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로 처벌이 확대됩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면 과태료 3천만 원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만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같은 선의의 차명거래는 예외가 적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거래 배우자 명의로는 6억 원, 자녀 명의로는 5천만 원, 부모 명의로는 3천만 원까지인데요. 그런데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와는 다르게 불똥은 서민경제로 튀고 있습니다. 아들 전셋집 마련하는 데 보태라고 어려운 환경에 7천여만 원 꼬박 적금을 부어놨더니 처벌을 받게 됐다는 거죠. 반면 소위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불안한 시장에는 현금으로 보관을 했다가 금고째 증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차명거래금지법,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깨끗이 하는 원동력이 되겠지만 당장 생겨날 단기 지하경제와 또 현실성 있는 서민보호 정책도 따져봐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용경빈이었습니다.